그 모의고사 워크북은 얼마나 한 거지? 어제? 좀 4만 원. 네. 워크북을 아직도 못 만들었어. 미안하다. 지금 아니 이번 주에 좀 약간 제가 변명을 하자면 지난주는 좀 괜찮았거든요. 왜냐면 지난주에는 늦게 퇴근만 했어요. 늦게 퇴근만. 그러니까 4시 퇴근만 해갖고 버틸만 했는데 이번주는 늦게 퇴근하고 일찍 일어나니까 아 죽겠더라고. 계속 이제 할 게 많다 보니까 네. 계속 이제 아침에 거의 그러니까 자는 건 한 4-5시인데 일어나는 건 8-9시니까 네. 네. 뭐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게 많아갖고 예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죄송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오늘 워크북이 할 게 없었더라면은 내가 좀 할 말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할 건 남았잖아. 남았으니까. 아 맞다. 제가 그 오늘 저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모의고사 서술형 대비용 문장을 뽑아놨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를 드려야 되는데 출력을 제가 아직 안 걸었어요. 출력만 걸면 되는데 혹시 내가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수업 끝날 때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무나 한 번 알겠죠? 자 봅시다.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어렵진 않아요. 엄청 어렵진 않은데 조금 문장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좀 예시를 들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구조독해 패턴은 아주 심플합니다. 도입 주제, 부연 설명을 하는 이런 패턴이 되는 거고요. 결론은 내가 안 써놨네. 자, 도입부를 보자면 우리는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잊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기도 한답니다. 이게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잠깐만.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하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그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고요. 그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거꾸로는 뭐냐,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안 꺼내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은 기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잖아. 말을 안 하면은 기억을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되냐? 주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이야기를 잊기 위해서 이야기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즉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똑같은 얘기죠. 부연 설명으로 가볼게요.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 건 그것을 잊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방금 말한 거죠. 부연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애초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더라면 그저 자신의 기억의 일부로서 존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즉 이야기가 재구성될 가능성이 낮다랍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8명이 다 정말 너무나도 싫어하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A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쩌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 A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버렸어.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 A라는 사람의 이름을 듣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그 새끼, 아 얘 옛날에 이랬었는데, 이 생각이 들게 된다. 기억이 나게 된다는 거지. 말을 듣는 게. 애초에 A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으면 어땠겠어? 그냥 여러분 기억 속에, 그냥 무의식의 기억 속에 어딘가에 그냥 저장되어 있는 기억의 일부로서 그냥 존재만 하고 있었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끄집어내지 않는 이상 재구성될 가능성이 낮았다라는 거죠. 재구성된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기억해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이 뭐냐? 이야기가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요, 그러니까 기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야기에 대한 경험이 남아있고요. 경험은 남아있죠 당연히. 그리고 그 경험이 만약에 부정적이라면 성가시게 하는 심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답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돼요? 잘 이해 안 되나보네. 마지막 문장 이해 안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이야기가 재구성될 수 있다는 건 뭐라고? 기억하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럼 기억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이야기에 대한 경험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고요. 남아있을 거 아니야. 어떤 이야기,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A라는 사람에 대한 그 기억이 부정적이야. 안 좋은 거잖아. 그런데 얘 얘기가 나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계속 나를 빡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계속해서 행사하겠지.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됐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근데 이 구조적해는 당연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간단하게 쓴 거고요. 실제로 직격직해를 들어가면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첫 문장에 나돌리 나왔네요, 바로. 그럼 뭐 찾아야 돼? 버돌서 찾아야겠지. 없네? 어디냐? 여기 있어. 여기. 그럼 버스는 없는데? 자, 우리가 지금처럼 이 나돌리 버돌서 B를요, 두 문장으로 나눴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버스 쓰진 않아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나돌리가 일단 문두에 나왔으니까 주어동사 도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부정어 도치라고 하죠. 여기다 간단하게 쓰자면 부정어 도치는 어떻게 된다?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왔을 때 주어동사가 자리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어동사 자리가 바뀔 때 어떻게? 의문문처럼 도치를 시키는 거야. 의문문 만들듯이. 그냥 단순히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의문문을 만든다 생각하고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의문문을 만든다. 그러니까 원래는 위 텔이라고 나왔을 거야. 그럼 텔 위라고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위 텔을 의문문 만든다 생각하고 바꾸는 거라고. Do we tell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부정어에 해당되는 거. 부정어에 해당되는 거는 뭐 당연히 대표적으로 not이나 뭐 never 이런 단어가 가장 대표적이겠지만 우리가 이제 부정어 이외에 준부정어라고 이제 부르는 녀석들이 있죠. 준부정어. 그러니까 부정어랑 비슷한 녀석들을 말하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야. 뭐 seldom, 그다음에 rarely, 그다음에 뭐 hardly, 그다음에 뭐 barely, 그다음에 뭐 scarcely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이제 거의 뭐 아닌 시리즈죠. 이런 시리즈. 그리고 only라는 단어도 부정어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어가 어찌 보면 두 개나 오더라. 나도 믿는 거. 그렇죠? 자, 저런 애들이 문두에 나오면 어떻게 해라?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다. 됐죠? 어떻게 도치된다? 의문문 만들듯이 도치가 된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장이 주제문은 아니기 때문에 얘 갖다가 뭐 어법을 내거나 뭐 그럴 만한 거는 아니에요. 그럴 만한 거는 아닌데 이제 이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일단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라고 원래는 해석을 하겠죠. 나돌리 버돌서 해석하면요. 근데 여기서는 나돌리 버돌서가 나눠져 있으니까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는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야기를.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 됐죠? 이야기를 기억해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 The opposite side of the coin is also true.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본문에서. 동전의 반대편 또한 사실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했거든. 여기서 말하는 동전의 반대편이 사실이란 게 뭐냐? 그게 바로 쌤이 써놓은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요거. 이야기를 말하지 않기 위해 이야기를 잊어버리기 위해 말을 안 하기도 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전의 반대편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반대도 똑같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는 뭐겠어요? 이야기를 말 안 하는 거는 기억을 안 하기 위해서라고요. 됐어? 자, 주제문으로 넘어갈게요. We fail to create stories in order to forget them. 야, 이게 되게 쉽거든? 직독직해는 되게 쉬운데 해석을 잘해야 돼. 이게 해석이 중의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이 문장이. 잘 봐. 일단 fail to 동사 활용하면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 또는 뭐뭐 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실패한답니다. 그 이야기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해석은 어렵지 않아, 직독직해는. 근데 내용을 이해하는 게 좀 헷갈릴 수 있어. 다시 봐봐. 이야기를 잊어버리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뭔 말이야? 이야기를 잊기 위해 이야기를 못 만든다? 뭔 말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쉽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보자. 우리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됐어? 이걸로 좀 써볼게. 이 내용을요. 다시 한번. 어떤 이야기를 잊어버리기 위해 일부러 그 이야기를 안 꺼낸다. 이런 말이라고.
됐죠? 직동직회라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풀어서 패러프레이징 한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잊어버리려고 기억을 안 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 이야기를 안 꺼낸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거의 주제입니다. 주제. 자, 여기가 주제문이기 때문에 사실 빈칸으로 되기가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제 fail to라는 표현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잊어버린다라는 표현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문장은 짧은데요. 이만큼이 빈칸으로 되기 되게 좋거든요. fail to부터 당연히 패러프레이징에서 낼 텐데, fail이라는 약간 부정적인 어감, 마이너스적인 어감이 들어가 있고, forget이라는 잊어버린다라는 이 마이너스적인 어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부정적 어감이 두 개가 겹쳐 있을 때 낼 만한 게 어휘 문제로도 내기 되게 좋고요. 아니면은 빈칸 뚫어서 빈칸 문제로 내기도 좋겠죠. 주제문이니까. 근데 요 부분이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왜 또 낼 만하냐면요. 앞부분에 동전의 반대편이 마찬가지라고 했거든요. 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 동전의 반대편이 사실이다. 만약에 이 말이 뭔 말인지 안다면은 그럼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동전의 반대가 마찬가지다.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 이걸 구체화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쉽게 이 내용이 뭐가 들어갈지 알 수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뒷 내용을 봐야 이 빈칸 내용이 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빈칸으로 되기 되게 적합한 자리라는 거. 되셨죠?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이 문장이 어려운 말 하지 않으니까. 자, 일단 넘어갑시다. 다음. When something unpleasant happens to us. 우리가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항상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죠. 그래서 불쾌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면요, we often say, 우리가 종종 얘기를 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 여기까지. I'd rather not talk about it. 이게 would 줄인 건데요. would rather라는 거는 차라리 뭐 하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 would rather. 차라리 뭐 하겠다. 제가 어휘 안 써놨네요. 그래서 차라리 뭐 하겠다. 근데 여기 not이 붙었으니까 나는 차라리 이야기를 안 하겠다라는 거겠죠.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because 그러면 왜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not talking about it.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makes it easier to forget. 감옥적어, 제목적어인데요. 해석 없고요. 잊어버리는 것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거가 나온 거죠. 근거가. 왜 얘기를 안 하는데? 얘기를 안 하면은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뒷내용에는, 우리가 아직 뒷내용은 안 봤지만, 그럼 왜 얘기를 안 하면은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연 설명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한번 이어서 볼게요. 그 부연 설명을 이제 반대로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once you tell. 일단 너가 얘기를 하면, what happened to you? 그러니까 너에게 일어났던 일을 일단 얘기를 꺼내면, 그러면 you will be less able to forget, less 어휘로 낼만 하고요. 너는 잊어버리, 그러니까 덜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겠죠. 뭐뭐 할 수 있다인데, 덜 뭐뭐 할 수 있다고 되겠죠. less니까. 그러니까 덜 잊을 수 있을 거랍니다. 뭘? The purpose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일부들을요. That's you told. 너가 말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일단 네가 말을 꺼내는 순간 그 꺼낸 이야기에 대해서 잊어버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엊그제 우리 그 과자 애들 보충했잖아요. 니네 수업 끝나고. 그때 이 지문 진도를 나왔는데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그때 팔아먹은 게 있거든요. 오늘도 꺼내야겠네요. 이 얘기를 꺼내면 또 생각나는데 이 친구처럼. 제가 뭔 얘기 했었냐면 전자친구였어. 전자친. 아, 또 까먹었네. 전자친이라 쓰면 이제 지금 촬영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영어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아마 와이프 엑스걸프렌드 분 뜻인지 모르지 않겠구나. 어쨌든.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되는 건데 앞에서 봐봐요. 여기서 보면 그 불쾌한 일이 발생한다 했잖아. 굉장히 불쾌하죠. 저한테는. 네.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네. 더 아까워요. 얘한테 쓴 돈이 아까워요. 자, 어쨌든 굉장히 이 불쾌한 일이 저에게 발생을 하면은 내가 얘기하지 말걸 그랬어. 내가 왜 얘 얘기를 꺼내갖고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제 못 잊어버리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얘기를 꺼내면 뭐야. 잘 안 까먹어진다고. 그냥 하나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 이 친구랑 제가 한
내가 19살부터 해갖고 25까지 사귀었으니까 6년 사귀었네요. 6년 사귀었거든요, 이 친구랑. 고3 때부터 해갖고.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강사 생활을 맨 처음 할 때가 나이가 23 후반이었어요. 12월 달부터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그 강사를 할 때 그 다녔던 첫 학원이 있는데 그 첫 학원에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난 거예요. 당시에 이제 막 사귀거나 이런 건 아닌데 당시에 저는 여친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와이프도 당시에 남친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냥 되게 친하게 지냈어. 나도 결혼할 줄 몰랐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누구랑 결혼할지 모릅니다. 이 자신의 흑역사가 다 될 수 있거든요. 휴가 기간 때 그랬었거든. 휴가 기간 때 내가 이제 막 자랑을 했어, 지금의 와이프한테 당시에. 그래갖고 아 막 나 여친이랑 놀러 간다, 저기로 막 1박 2일로 이러면서.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와이프가 그랬대요. 와이프가 또 쓸데없는 기억력이 좋거든. 이거 영상을 좀 보여줘야겠네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때 어디를 놀러 갔냐면은 그 가평으로 이제 놀러 갔었는데 옛날에 여친이랑. 그 가평에 이제 그 저기 뭐야, 혹시 가평에 그 남이섬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평에 이제 남이섬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데가 그 뿌티프랑스라고 있어요. 아세요 혹시? 뿌티프랑스를 이제 갈 거다, 남이섬을 갈 거다 하니까 이제 그 와이프가 이제 아 그러면 선물 사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웃긴 건 뭐냐면 내가 또 진짜 선물을 사갔어 싶어. 근데 더 소름돋는 거 뭔지 알아요? 그 선물이 집에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 집에 있어. 아, 나 볼 때마다 막 섬찟섬찟해요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가면은 그게 이제 그 프랑스 뭐 각종 작품 막 이런 거 막 전시해놓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어린 남자 있고 막 이제 이런 거 있는데 그냥 뭐 비누였나 뭐였나 기억도 안 나. 아무튼 막 그거 사다 줬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내가 결혼을 했잖아, 지금의 와이프가. 근데 이제 이 와이프의 외갓댁,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의 외갓집이 외갓댁의 80%가요 전부 다 가평에서 펜션을 운영하세요. 대부분 이제 그 이제 와이프 이제 이모님들 아니면 그 삼촌분들이 다 가평에서 펜션 운영하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명절 때마다 항상 거기를 가요. 그러니까 항상 난 이제 펜션을 가는 거야 명절 때마다 가평으로. 근데 더 빡치는 게 뭐냐, 가는 길에 뿌티프랑스를 지나가거든요. 그 펜션을 가는 길에 여기 운전해서 내가 가잖아. 가. 그럼 이제 저기 뿌티프랑스가 보여. 그 벌써 막 두근두근해. 내가 막 심장이 뛰어. 제발 그냥 조용히 넘어가라 이러면서 뒷좌석에서 와이프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뿌티프랑스가 이렇게 딱 보여. 슥 보더니 갑자기 이제 저기 아들한테 누나 아빠가 옛날에 이러면서 내가 이러면서 막 운전하고 남이섬 가도 남이섬도 안 가요. 그래서 저 가족들끼리 안 갑니다. 아무튼간 그래서 피곤해요. 네, 피곤해. 그래서 여러분 뭐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기 중에서 결혼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서로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지? 나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흑역사가 안 드러나도록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어쨌든 한번 이어서 볼게. In some sense, 어떤 의미에서는 telling a story, 이야기를 말한다는 게 make it happen again. 여기서의 이상 감옥적 아니다 얘들아. 그냥 그것이야, 그것. 여기서의 그것은 이야기야. A story. 이야기가 다시 발생하게 만든답니다. 이해됐죠?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If the story is not created, 자 이야기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면요, in the first place, 이게 애초에란 뜻이야. 애초에. 그러나 애초에 이야기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it will only exist. 이 그것은, 즉 이야기는 오로지 존재했을 것이랍니다. 그것의 원래 형태로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의 원래 형태라는 건 무엇일까? 그냥 나는 전여친이라는 어떤 키워드만 가지고 있었어. 내 기억 속 어딘가에서 그냥 이 키워드만 가지고 있었어. 이게 그냥 원래 형태야. 그냥 내,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거란 거지. 나만 그냥 그 내 무의식 중 어딘가에 그냥 간직되어 있는 하나의 경험, 하나의 기억, 이렇게 이제 존재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이제 원래 형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냐, distributed among the mental structures, 정신적인 그런 구조들 사이에서 분포되어 있는 형태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말을 어렵게 했는데 내용을 보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신적 구조라는 거는 그냥 나의 기억 체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의 기억 체계, 나의 기억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나의 기억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억들이 있을 거야. 근데 여기에서 그냥 분포되어 있는 것 중 하나로, 그냥 하나의 형태로 그냥 존재했을 거라고. 근데 그 구조가 뭐냐? Using the initial processing.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구조들이래요. 그럼 초기에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키워드라 생각하면 됩니다. 키워드. 내가 말했던 예를 들어 뭐다 고등학교 시절, 뭐 중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연여친계기, 결혼 과정, 막 이런 이제 그냥 이런 키워드들, 즉 그 초기 과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구조, 그냥 정신적 구조 간에 분포된 형태. 말은 어렵게 써놨지만 결국 의미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기억 속에서 이렇게 적절히 이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서만 존재를 했을 거라는 거죠. 어쨌다면요? 내가 얘기를 안 꺼냈더라면, 애초에 얘기를 안 꺼냈더라면. 됐어? 자, 그런데 다음 내용 보자면 thus, 따라서 in the sense that can be reconstructed. 요 구문서 잘못돼 있다. 본격이었습니다.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아래 써있네시지 혹시 동격적 소사라고. 근데 형용사라서 아니에요. 형용사가 아니죠. 자, 동격은 뒤에 완전한 문장 와야 되니까 주어에 비동사의 PP, 수동태라는 완전한 문장 나왔습니다. 그것이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당연히 이야기죠. 이야기가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experience remains, 그 경험이 남아있답니다. 경험은 남아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말해서 이 경험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를 꺼내는 순간 재구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험들은 일단은 나의 어떤 무의식의 영역에 이제 남아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When this experience was a bad one, 그 경험이 나쁜 것이었을 때, 졸라 나쁜 거였어요. 저한테 인생 최악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나쁜 것이었을 때 뭐다? The sense of being in memory, 기억 속에 있는 그 감각이 can have annoying psychological consequences. 그래서 성가시게 하는, 굉장히 성가시해요. 성가시게 하는 심리적인 결과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nnoying ing를 쓴 이유는 뭐냐면 annoying ing가 이 결과를 꾸며주는 거죠. 결과가 짜증나게 하는 거잖아. 유발을 하는 거니까 ing를 쓴 겁니다. 되셨나요? 기억 속에 경험이 있어. 어떤 경험이 있다. 근데 이게 뭐야? 이 경험이 나쁜 거다. 그러면은 나를 자꾸 계속해서 성가시게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경험을 끄집어낸다면. 됐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얘기를 애초에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자, 내용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에 대한 기억이 잊혀질 수 있다 라고 아주 심플한 요약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객관식으로 내기엔 적합하진 않겠죠? 그냥 딱 서술형으로 내기에 적정한 정도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말한다는 건 기억 속에 있던 그것을 되살아나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험을 잊기 위해서는 애초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약간 좀 길게 늘려서 썼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제목은 나쁜 기억을 잊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 거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도 부분은 모두 다 이제 마무리가 되네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사실 뭐 진도는 마무리됐지만 뭐 엄밀히 따지면 뭐 진도 다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각자 이제 해야 될 것들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여러분 성적표를 보고 그 좀 생각을 했던 게 있는데요. 이번 그 혹시 너네 평균 점수 몇 점이었는지 기억나요? 중간고사 때? 내가 잘 기억이 안 나. 기억나요? 네. 46점이요. 46점이요? 아니 원래 49점이요. 49점 정도? 그러면 이번 시험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혹시 표준편차 몇이었는지 기억나요? 표준편차 모르네. 아, 누구 성적표 있는 사람 없나? 표차를 좀 보고 싶은데. 아, 찍혀있어. 한번 봐봐. 표준편차 얼마인지 좀 확인해보게. 그거 보면은 다음 시험이 예측이 돼. 어떻게 될지. 표준편차 뭐냐고 봤는데. 이거 아니었어 너? 석시관에 배울 거 아니야. 안 배워? 확률 확 통해서 안 배웠어요? 네, 아직 안 배웠지. 고인데 안 배웠다고? 아니, 한 달에 한 번 아니지? 중1 때 나온 거지. 뭔데?
표차가 25.8. 이렇게 가겠습니다. 25면 아 요새 원래는 25면 되게 높은 건데 요새는 또 워낙 표차가 심하다 보니까 고일 고일 가자 고일이 이번에 표차 30 나온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네. 이 몸돌이더라. 그 그냥 쉽게 설명할게 쉽게. 그 표준편차라고 이제 우리가 그 너네 성적표를 보면 이렇게 맨 오른쪽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점수별로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느냐를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지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표준편차가 낮을수록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표준편차가 높을수록 이 급과 극이 심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보통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준편차 18에서 22 정도가 좀 이제 보통 평균적이다라고 보통 보고 있어요. 근데 25가 이제 넘어가면은 좀 이제 표차가 좀 심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표차가 25점 몇이 나왔다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무슨 사인 그래프 마냥 나오는데 그래프까지 안 그릴게요. 아무튼간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면 중간대 애들이 그러니까 이 일단은 100점자 애들 그러니까 원점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등수로 따져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점수로 따졌을 때는 한 80에서 90점 받은 애들도 꽤 많다라는 거예요. 꽤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얘네랑 비슷한 비율로 한 10점대 받은 애들도 많다라는 거죠. 중간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고 근데 이 표차가 이제 심하다는 거는요 중간 점수 때, 그러니까 이번 시험 기준으로는 중간 점수 때가 평균 점수로 봐야겠죠? 이제 49점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49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이 차이가 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뭐 이 표차에 대한 거는 수학 시간에 배우시고요. 내가 뭐 수학 선생님은 아니니까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 그냥 이해만 하라고. 그 차이를 말하는 거라고. 그 격차를 말하는 건데.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냐면 보통 고등학교에서는 평균 점수를요 60점 맞추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60점. 근데 지금 표준 편차가 25 정도라면요 분명히 잘하는 애들의 분포도 꽤 많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년 전체가 그냥 다 전반적으로 못하는 애들이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냥 단순해요. 그냥 시험을 다 쉽게 내면 돼요. 그러면 되거든. 근데 이거는 시험을 쉽게 낸다고 그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시험을 쉽게 내면 평균은 올라가겠지.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변별이 안 돼요. 상위권들.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시험을 어떻게 내느냐? 20 예를 들어 너네 이번에 시험 문제 몇 문제 나온지 혹시 아니? 모르냐?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얘기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26문제 나온다고 쳐볼게. 26문제. 그러면 여기서 한 이번에 근데 시험 범위가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지난번과 비슷하니까. 그러면은요, 개수가 좀 적을 수도 있는데, 한 3문제 정도. 한 3문제 정도는 어려운 걸 낼 가능성이 높아요.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 3문제 정도는 한 좀 중상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나머지는 뭐야? 내가 좀 이제 그 해석 연습. 구문분석 연습, 단어 연습, 영감 연습, 어법 연습, 이 기본 학습들 있죠? 이거 충실히 했으면은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 이런 애들을 이렇게 구성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차피 십몇 점 나오는 애들은요 시험 난이도가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십몇 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걔네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뭐 한 점수가 50점, 그러니까 50에서 70점 정도 받던 애들이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다 맞춘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만약 이 일단 킬러 문항은 최소 4점이에요. 최소 점수가. 그리고 중상급 난이도도 최소 4점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좀 높게 잡아서 5점이라고 쳐도요. 그러면은 30점이에요. 이걸 다 합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 문제를 좀 잘 맞춘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이번 시험에서 내가 해석, 구문, 단어, 영작, 어법에 대한 학습만 제대로 하더라도 70점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등급컷이 니네가 이번 등급컷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70점 정도를 만약 받는다고 치면 이번에는 70점이면 아마 제가 알기로 4등급 초 아니면 3등급 후반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도 70점이면 근데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로는요 거의 한 4등급 중후반 내지는 5등급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면은 그럼 이제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중상급 난이도를 다 맞췄다. 그러면은 3등급이에요. 3등급 초반. 이 정도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이거 다 맞추면 당연히 1등급이죠. 이거 다 맞추면 1등급이고요. 하나 틀릴 때마다 한 등급씩 떨어진다 생각하면 돼요. 이거 하나 틀리면 2등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개 틀려도 2등급까지. 이거는 좀 문제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틀리면 뭐, 하나 틀리는 것까지 1등급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두 개 틀리면 2등급. 세 개 틀리면 3등급. 이렇게 대중고가 이렇게 돼요. 시험 대중고가. 근데 내가 이제 몇 번 얘기한 적 있죠? 가져보는 스타일이 대신을 따라가고 있어요. 계속. 이번 시험에서도 생각을 해봐.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유일하게 시험 어렵게 나온 수가 대중고 가져가고 유일하게 어렵게 나왔거든. 나머지 다 쉽게 나왔어. 나머지 다 쉽게. 뭐 저동고는 뭐 100점 따면 15명 나왔네. 내가 아까 어제 수업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92점 받은 애가 4등급 나왔구만. 내가 물어봤거든. 왜냐면은 이번에 제가 수업한 애들 중에 100점자가 2명 나왔는데 100점자가 총 15명 나왔대요 이번에. 근데 1등급이 13등까지예요 그러니까 1등급이 없어요 이번에 걔네 학교 시험에서. 그러니까 걔네는 이제 어떻게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학습 목표를 잡아야 되는가? 이렇게 잡아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해석과 단어 이런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당연히 그거부터 해야겠죠. 기본 학습이 먼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70도 안 나와요. 그게 안 되면요 일단 그게 돼야 최소 우리가 70점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 물론 이렇게 낼지 안 낼지 모르는데 그냥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야 내가. 합리적 의심.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기말고사가 원래 더 어렵습니다. 이래도 알잖아. 물론 지난번 중간고사도 어려웠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쉬운 거를 내겠지만 지난번에 비해서 지난번에는 단어 난이도가 좀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어려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근데 보편적으로는 쉽지만 몇몇 문제 한 6문제 정도는 좀 어렵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걸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이번 등급의 관건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영어 선생님한테 몰려가서 물어봤는데 난이도 중간이랑 비슷해요. 난이도를요? 네. 난이도는 중간이랑 비슷하지만 내는 형식은 달라질 수 있잖아. 내는 형식은.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체감 난이도로 봤을 때는 단어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초반부터 어렵게 나왔잖아. 1번부터. 1번 많이 틀렸잖아. 1번부터 어렵게 나왔잖아 문제가. 그럼 이게 뭐냐면요. 이게 사실상 멘탈 공격이거든요. 수능 볼 때도 마찬가지야. 국어를 조지잖아. 그럼 나머지를 다 조져요. 원래 그래. 국어가 어려우면 나머지를 다 조져요. 처음에 그 이제 첫 문제부터 어려워 보니까 아씨 이번 시험 조졌다 이 생각이 들어갖고 그래서 이제 다 조지게 되는 거야. 약간 그런 심리적인 요소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지난 난이도랑 비슷한지 안 비슷할지는 뭐 그건 사실 우리가 쳐봐야 하는 거고 시험을 그냥. 방식을 이제 지난번에는 좀 이렇게 고르게 분포해서 전체적으로 어렵게 됐다면은 이번에는 좀 아무래도 고르게보다는 조금 특정적으로 문제를 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의심을 한 거고요. 뭐 근데 그건 뭐 선생님 말이 맞겠죠. 지난번과 비슷하게 된다. 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달라질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오히려 더 낮아지죠 점수가요. 지난번과 비슷한 형태로까지 된다 한다면 그러면 아까 말했던 기본 학습 다 해봤자 60점대일 겁니다. 정말 잘 나와요 70이.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 그럼 이제 니네가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만약에 내가 이번에 지난번과 비슷한 난이도로 나온다고 쳤을 때 나는 80점 이상을 받고 싶다.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을 받고 싶다 한다면은 이 기본 학습이 일단 다 된 상태에서 이제 도전을 해야겠죠. 저게 안 됐으면은 뭐 의미가 없고요. 기본 학습이 다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크게 두 가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아니 세 가지로 잡을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휘고요. 큰 카테고리로 말씀드리면 어휘고요. 두 번째는 어법이고요. 근데 어법은 사실
킬러 문항으로 내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고의 수준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법보다는요, 제가 어법을 활용한 영작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서술형이라고 그냥 퉁칠게요. 서술형.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요약입니다. 이거 세 가지. 이거 세 가지가 이제 가장 가능성입니다. 그럼 이제 뭐 그 유형은 정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알아야겠죠.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은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유사 공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어휘는 솔직히 말하면 평상시 실력이 좋아야 돼. 엄밀히 놓고 말하면 그냥 평상시 여러분 그 정규 수업 때 하던 그냥 그 단어 시험 보던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실력이 좋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내신 대비하는 입장에서 야 너네 평소 단어 실력 좋아야 되니까 뭐 능률고과 엄청 맞고 외워라 라고 한다면 그게 눈에 들어오겠냐? 시험 범위 당장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와닿지가 않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아? 차라리 유의어로서 학습을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의어를 이번에는 좀 제가 늦게 주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물론 바빠서인 것도 일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일단은 기본 학습이 먼저 돼야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유의어를 익히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단 유의어를 다 주긴 할 겁니다. 그 스트라이트 나머지 뭐 6강 뭐 9강 뭐 모의고사 이런 거. 모의고사는 오늘 완성돼요. 스트라이트는 이미 완성돼 있어요. 근데 오늘 주진 않을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이제 주고 그걸 갖다가 이제 뭐 테스트도 보진 않을 거예요. 제가 셀프 테스트지는 만들어 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이 학습을 하셔야겠고. 그리고 이제 영장 연습. 영장 연습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한글 구문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왜냐면 너네가 솔직히 말해서 순수 영작 실력이 좋은 건 아니잖아. 냉정히 말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거를 영작을 연습해야 되고 어떤 거를 한글 구문 분석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심플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스트라이트 6강 영작 연습 했었죠? 그렇죠? 그 테스트도 봤었죠? 9강도 똑같습니다. 주요 문장들. 내가 이제 뭐 주제에 뭐라고 표시해준 문장 그리고 내가 요약문 써놓은 거 있죠? 그런 것들. 걔네들 위주로 여러분이 영장 연습을 하셔야 되고 한글 구문 분석하고 그리고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서술형 대비 문장 뽑아놓은 거 있다고 했었죠?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전범위를 다 뽑아놨거든요. 18번부터 45번까지. 근데 그거를 일단 뽑긴 할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뭐 22, 24 몇 번 몇 번 있잖아. 그 부분만.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영장 연습은 그렇고 요약은 사실상 이제 보통 교과서 쪽에서는 이제 요약을 요약문을 제가 직접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본문 1, 본문 2, 본문 3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각 본문별로 여러분이 직접 한글로 요약을 써보는 거죠. 한글로. 한글로 써보고 그거를 직접 영작을 해보고 확인 차원으로 파파고도 뭐 돌려보고 그래서 파파고가 쓴 거랑 내가 쓴 거랑 뭐 비교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솔직히 스트라이트랑 모의고사는 그냥 내가 써준 거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방금 전에 말한 이 세 가지는 뭐다? 기본 학습이 다 되고 나서 하는 게 의미가 있지 해석도 안 되는데 뭔 요약을 하고 있어. 그런 의미가 없겠죠.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잠깐 일단 저건 끊겠습니다.